지훈 씨, 그 로코라면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을, 왜냐면 가벼운 뭐, 장면, 요런 거를 생각할 텐데, 이번에 의외로 몸쓰는 장면이 많아서 기자님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려운 점 없었나요? 그동안의 액션은 이 작품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나. 생각보다 몸쓰는 게 많았고, 그리고 뭐, 우리 대본에도 있고, 감독님도 이렇게 아이디어 주셔서 리허설을 하거나 할 때, 제가 좀 아무래도 몸을 쓸수 있는 액션을 그동안 많이 했다 보니, 감독님 이런 건 어떠세요? 이런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율하면서 좀 저희끼리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아마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무슨 뭐 사람을 때리고 이런 액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움직임이나 이런 그쵸, 뭐 것들이 계단에서 막 아까 보니까 그런 것들 아까 뭐 계단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냥 애드립이고 근데 예상보다 단차가 커서 몸이 통통 튕기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용수철처럼. 뭐 그렇게 재밌게 좀 만들어 갔던 것 같고 또. 자, 전작과는 좀 다른 모습. 사실 그동안 주지훈 씨는 뭐 정말 다채로운 작품에서 만났지만 장르물에서 특히 많이 만났잖아요. 이번에 좀 어떤 모습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인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대본을 보면서 지금 이 차가운 겨울에 요즘에 막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뭐가 좋은 소식도 많이 없는 이런 뭐랄까 분위기에서 왜 우리 겨울에 이렇게 뭐랄까 밖에 추운데 전기장판 같은 거 틀고 좋아하는 만화나 뭐 드라마 틀어놓고 이렇게 귤 까먹으면서 최고 행복이죠. 약간 그런 편안한 기분을 저희 드라마를 보면서 관객분들이 느끼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바랄 게 없다. 한겨울에 마치 전기장판 같은 그런 배우 이번 역할. 전기장판에서 귤이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하나만 선택하세요. 전기장판입니까? 귤입니까? 전귤. 아, 전귤. 아, 둘다 놓치기 힘들다. 그두 개는 조합이 돼야 돼요. 합쳐져야 돼요. 네. 어떤 따스한 느낌을 드리고 싶다. 핫팩. 그러니까 포근한. 그래, 핫팩 좋네요. 핫팩. 핫팩. 네, 저온화상 조심하시고요, 핫팩은. 핫팩 같은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따뜻하면서도 좋습니다.